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으로 선불카드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전통시장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다른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닌데도 상품권을 받는 점포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방용 등유를 파는 김모 씨. 기름값으로 받은 온누리 상품권 수십 장을 내놓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상품권이 가능하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상품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 상품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쓸 수 있어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받았지만 문제는 김 씨 가게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시장이나 시장 활성화 구역도 아니기 때문인데 김 씨처럼 상품권을 못 받는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원권 상품권 227만여 장이 풀렸지만 원칙적으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가 아닌 구군에서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상점가로 먼저 지정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점포 대표가 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루 평균 100건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안과 밖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